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군부대 시설의 통합 또 재배치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계획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뭐 부평구 산곡동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네. 제3보급단 507 여단선 이전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통과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요. 인천 내 도심지 내 2개 군부대와 4개소의 예비군 훈련장을 2개 지역, 예. 부계동, 일신동으로 이제 통합 재배치하고요. 예. 이전 분위는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나 공원, 체육 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3보급단 이전 사업에 불을 지피고자 한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닌데. 그렇죠. 2019년이었죠. 국방부와 예. 인천시가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업무 협약 MOU를 한 이후에 계속 속도를 내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계속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쉽지가 않았죠. 어떤 난관이 있었고 또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참 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네. 국방부랑 소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군부대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네네. 도심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시화가 된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3보급단은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네. 인천시가 군부대 대체 시설을 건립해서 국방부에 기부하고 예. 국방부는 군부지를 시에 양해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협약 이후에 기재부의 국유재산 심의를 이제 통과됐는데 예. 그동안 군부대도 또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군부대 이제 훈련의 질 저하 그리고 총합원 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민원 때문에. 그리고 헬기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 그리고 각종 민원의 신호들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군부대가 이전되면 이제 현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인천시에 이렇게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대체 시설을 예. 만들어주면 그런 부분에서 군부대도 좋고 또 인천시도 도심 활성화 민원을 할 수 있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서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상반기 중에 국방시설 본부와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또 내년에 하반기 군 대체시설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후속 행정절차 진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113만 제곱미터 부지가 이제 아, 그렇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예. 건데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완전히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밑그림은 지금 진행형이고요. 주민과 예. 아마 많이 소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 방안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왔는데요. 공원 녹지 70%, 또 공공주택 도시개발 사업으로 30%를 하고요. 예. 그리고 서구 부평 간 장고객길이 개통되고 네. 또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녹지 공원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군부대가 인전되는 부평구 북의 일신동, 또 계양구 득실동 지역에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예. 수용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방안도 마련돼 있다니까 또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들 니즈에 꼭 맞는 지역 활성화 방안이 꼭 좀 포함이 됐으면 그렇죠. 주민이 하고요. 배제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뭐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사실 여야 동수인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고양시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예산 처리가 안 돼가지고 예. 준예산 처리로 가면서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초유의 일도 벌어지고 있고 시민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뭐 시의원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어떤 협치를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상식적인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항상 그 당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을 처리할 때면. 네.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면 다 풀 문제들이 당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산 처리가 안 되면 시민들,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 생각이 먼저 있으면 아, 그럼요. 준예산 갈 수가 없겠죠. 아, 그럼요. 예. 왜냐하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옆집 이웃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예. 근데 보면은 왜 그런 갈등이 생기느냐 보면 주로 상임위원장 무슨 자리 욕심 아, 그럼요. 이런 것들 맞습니다. 때문에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예. 그쪽 당이 또 의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임위원장이나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불평등한 게 있죠. 한 명이라도 더 많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아주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는 그런
시의회 활동들 앞으로 좀 상식적으로 좀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상식적인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정치권 예, 보면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경인 포커스 말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